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9월 21일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선선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서 나오는데 이제 감기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독감, 이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 독감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셔야 촛불집회도 나가실 수 있습니다. 예. 아, 참 뉴스가 많습니다. 밤사이에 벌어진 일, 뭐 이렇게 뉴스를 많이 뿌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왠지 한국의 대통령과 그 부인은 뉴스메이커입니다. 국제적인 뉴스메이커. 저희도 정신없습니다. 뉴스 정리하라고. 저희도 밤에 늦게 자고요.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 정리하라고 정신없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커뮤니티 뉴스에서 이 지금 뉴욕에 뉴욕 케네디 공항에 도착해서 그다음에 이제 UN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죠. 사실 기조연설이요. 한국 언론에서 그냥 대서특필해서 그렇지 그 별거 아닙니다. UN 총회에 참석한 그 정상들은 다 하는 거예요. 대면 연설을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대통령만 오지 못하니까 화상 연설을 허용한 겁니다. 근데 무슨 UN 총회 기조연설 하는 것이 뭐 대단한 영광인 것처럼 말이죠.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국 언론에, 보수 언론에 속지 마십시오. 하여튼 그 문제,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 뇌물수수 혐의 고발인 조사가,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 역시 김건희의 패션쇼였습니다. 영국과 뉴욕. 그리고 가장 문제는요, 이 조문 안 한 거죠.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걸로 지금 저희들이 그리고 각종 언론에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왜 안 했느냐?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할 수 있었다. 시간이 충분했어요. 걸어서 가도 되고요. 웨스트민스터 사원 멀지 않았어요. 왜 안 했는가? 이 문제 한번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나, 여러분 생각나실 거 있습니다. 왜 조문을 안 했느냐? 제가 힌트를 드리면은 상무살이라는 무속신앙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무살이라 한번 지금 쳐보세요. 그게 뭔지. 그리고 천궁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신당역 살인 사건이 국가 폭력이다, 국가가 죽였다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상배의 뉴스 클래스에서는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문제들 저희들이 깊숙하게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8시 40분경에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를 몰아세웠던 김영배 의원이 전화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김영배 의원이 어제 총리 당신 알았느냐 뭐랬냐 핵심은 그거죠. 영빈관 신축하는 거 누가 지시했냐 이거예요. 한 총리 몰랐다. 대통령은 몰랐다. 그럼 누굽니까? 김영배 의원 연결해서 누가 지시했는지 한번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영배 의원에게 제가 지금 조문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해도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장 본색이죠. 노정열과 장현주 변호사의 노장 본색 시간에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각종 현안 문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했는데 그 내용이 다 도대체 뭔지 또 자유 연대 얘기했는데 그 윤석열의 자유가 또 뭔지 말이죠. 여러분 자유하면 굉장히 우리가 거창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만 자유도 해석에 따라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다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세계 각국에마다 자유의 개념은 다릅니다. 독재자들 다 자유라 외쳤습니다. 전두환 자유 자유 얘기했어요. 박정희도 자유 자유 얘기했어요. 그 자유가 누가 얘기하는지 어떤 역사적과 시간적 경과의 속에서 자유가 말하는지 그 자유의 개념은 다르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멘트리 뉴스 들어갈까요? 코멘트리 뉴스 첫 번째 시간은요. 한동훈 장관 얘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이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인 조사가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고발인 단체는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입니다. 이들은 한동훈이가 자신의 딸의 스펙 쌓기를 위해서 외국계 기업이 노트북 50대를 기증하게 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 증거가 될 수 있는 딸의 인터뷰 기사를 삭제토록 했다. 그래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다. 라고 고발했는데요. 물론 안 하겠죠. 윤석열 정권 하에서 한동훈 장관 뭐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정치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한 장관 뜨끔하겠죠. 근데 안 합니다.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고발하고 이 사실을 폭로하고 그리고 국민에게 알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건희 패션쇼 두 번째 코멘트 뉴스는요. 역시
영국과 뉴욕에서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금 인터넷상 또 언론에서도 이 김건희가 쓴 검은색 베일 모자 이거 뭐냐 도대체? 이거 왜 쓰고 나왔느냐? 옷을 세 번이나 갈아입었다고 하는데요. 그 영국에 가서 이건 되게 미망인이 착용하는 것이다. 특히 로얄 패밀리 영국 왕실의 여성의 정례 복장이다. 그걸 왜 한국의 대통령 부인이 왜 이걸 했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의 그 각종 의상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 재클린 케네디, 존 F. 케네디의 부인이죠.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가 한 거하고 유사하다, 따라하기 아니냐 이런 비교하는 영상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역시 우리가 예상했어요. 영국에 갈 때 분명히 김건희의 제2의 패션쇼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 이제 뉴욕에서는 뭐 그레이 코트용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대요. 또 이제 무슨 교민 간담회라든가 립스 셔츠에 무엇을 입고 나타날지. 아니 뭐 옷 갖고 의상 갖고 우리가 뭐 하는가 참 어떻게 보면 구차하기도 한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분이 그냥 패션 디자이너가 아니잖아요. 강남에 사시는 뭐 부잣집 마나님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영부인입니다. 지금 국민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국민들은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말이죠. 예? 패션쇼 하고 말이죠. 그 얼마치도 모르는 장신구 달고 다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뭐 이조 시대 때도, 조선 시대 때도 여러분 정조대왕이라고 아실 겁니다. 정조대왕 가뭄이 나고요. 국민들이 궁핍하면요. 죽을 먹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백성들과 똑같이 따라한다고. 이런 마음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치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된 것만 너무나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패션 다 누가 제공하는지, 그 장신군 다 누가 제공했는지 이거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조문 외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죠. 근데 지금 이게 뉴시스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도착했는데 미국 뉴욕에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요. 여기 도착했는데 미국 측 인사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이요, 사진. 네. 지금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요. 레드 카펫도 없어요. 저 나와 있는 사람은 우리 한국 측 관련자들입니다. 미국 측 관련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유엔 총회니까 뭐 바빠서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네티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낸시 펠로시 패싱 똑같은 거 보복당하는 거 아니냐. 그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참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가는 곳마다 지금 외교적인 문제와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요. 또 한일 정상회담, 또 한미 정상회담 한다 그러는데 무슨 얘기를 할지, 뭘 건져올지 기대 만점입니다. 기대 만점. 예? 창피한 기대 만점입니다. 자, 조문에게 어제도 대정부 질의에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이 한덕수 총리, 이거 조문외교 장례식 미사가 큰 공식 조문의 행사라 그럽니다. 이 사람 한덕수 총리 뭐 대형 로펌에도 있던 분인데 서양의 장례식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십니까? 우리나라하고 다르죠. 우리나라는 그냥 뭐 장례식장에 가서 예를 들면 뭐 절하고 그다음에 빈소에 가서 그다음에 식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 예의잖아요. 근데 외국은 다르죠. 관을 참배하는 것이 조문입니다. 예?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근데 그것이 장례 미사에 참석했으니까 큰 조문 행사 중에 하나라고 둘러댑니다. 국회에서요, 그것도. 자, 여러분, 조문의 교, 여러분들, 우리 한국만 해도라도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북한의 고위직이 참석했습니다. 또 김정일 위원장이 작고했을 때도 우리 고위직 갔습니다. 자, 그건 뭡니까? 이 외교예요, 외교. 국가 대 국가의 이미지 외교입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뭐 만드는 조문 과정을 통해서 이 국가의 품격도 도모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주문을 했니 안 했니?
못했니? 일부러 안 갔니? 이러한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아니 영국을 왜 갔어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많이 밝혀졌는데 그 표 좀 한번 띄워봐 주세요. 본래는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지금 그러니까 제가 좀 보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참 예. 대통령 순방 일정이 애초 계획은요. 서울 성남공항이죠. 오전 7시에 출발하기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기자들을 오후 5시에 다 소집했다 그래요. 근데 오전 9시 출발했습니다. 아무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대로 하면은 1시 39분에 요즘에 이제 좀 회항한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래서 13시 39분에 도착하는으로 돼 있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민주당 김병재 의원이 한덕수 총리한테 물어보니까 1시에 도착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도착 후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가서 엘리자베스 2세 참배를 하는 걸로 예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 오전 9시에 2시간 늦게 출발하고요. 또 3시 39분에 도착했어요. 그런 다음에 엘리자베스 2세 참배를 취소했어요. 그다음에 18시에 찰스 3세의 국왕 리셉션에 참석합니다. 중요한 건 근데요. 이 여러분들 사진에서 봤습니다만 마크론 대통령 걸어서 가잖아요. 걸어서. 멀지 않은 거리라는 거예요. 다. 그 리셉션 장소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든가 그거 다 모여있다는 거예요. 시내 한복판에. 우리도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두 시간 반 동안 뭐 했냐.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그 비어있잖아요. 3시 반에도 그 이제 호텔에 숙박 가고 그러면은 웨스트민스터 사원 저 뭐야 찰스 1세가 주요한 리셉션 장소까지 한 2시간 반이 남는데 그동안 또 뭐 했느냐. 그리고 걸어서 10분 거리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하고 왜 안 갔냐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리셉션이 끝나고도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는데 그 참배 장소는 24시간을 개방한답니다. 그 실제로 일왕, 일본의 왕은 리셉션이 끝나고 사원에 참배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김의겸 의원이 질문했는데 구글 쿨러리로 촬영한 거죠. 유일하게 각국 정상들이 다 참석했는데 유일하게 조문을 안 한 정상은 우리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참 여러분 너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조문하러 간 건데. 조문 외교하러 간 건데. 교통이 막힌다고. 교통 걸어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있었는데 그 뒤에 대통령 일정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안 갔어요. 이거 안 갔다고밖에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안 갔느냐? 왜 안 갔냐? 거기 조문하러 갔는데 왜 안 갔어요, 도대체? 거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천궁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이 9월 15일 날 천궁 윤석열 김건희 여사의 그 멘토라고 알려져 있죠. 아 천궁이요 죄송합니다. 천궁이죠. 근데 이 용산 옮기는 문제도 관여했다 뭐 그것까지 나오는 사람인데 동영상에서 뭐라 그랬냐고요. 이거 지금 계속 번지고 있는데요. 조문 필요할 때 가는 것이다. 무슨 4차원의 세계가 저도 잠깐 봤는데 앞에만 뭐 4차원이 어쩌고저쩌고 떠들면서 말이죠. 어? 조문은 필요 없이 가면요. 이 탁한 기운이 찍김이라 그러대요. 이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조공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뭔가 좀 들어맞지 않아요? 아, 제가 뭐 감히 뭐 이것을 구체적으로 팩트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이런 식의 얘기들이 지금 국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습니다. 아니 충분히 갈 수가 있었고 시간도 그리고 가까운 거리였고 근데 왜 조문을 안 가? 조문하러 갔는데 유일하게 김의경 의원의 얘기 따르면 유일하게 참배를 안 한 사람은 한국의 대통령 하나다. 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 천궁이 등장합니다. 예? 천궁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9월 15일 날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 무속 신앙에 상문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그 뭐 그 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나오는데 이 죽음의 부정한 기운이라고 무속 신앙에 나온다 그럽니다. 하여튼 예, 이 문제는 다시 또 우리가 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커멘터리에서. 자, 신당경 살인 사건. 이것도 끔찍한 사건이죠. 우리 노정열 장윤주 변호사의 노장 본색에서 다룰 생각인데요. 국가가 죽였다. 왜 그러냐?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소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여가부 폐지 대선 공약. 구조적인 성차별이 없다. 결국 이것이 이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특히 김현숙 여가부 장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다. 피해자가 충분한 상담을 받았다면 비극적인 사건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방치된 거거든요. 이 문제 우리 노장 분석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순서 박상면 박사의 뉴스 클래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